各位 동学, 你好.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 중국어를 공부하게 된 박성주입니다. 저와 함께 강의를 진행할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중국의 서안에 위치한 서북대학 시베이 다쉐 중문과에 계시는 축국현 선생님이십니다. 주 라오시 니하오. 니하오. 동学们好. 我叫祝菊贤. 很高兴和大家一起学习印象中国语，愿大家通过这门课程的学习，能有效地提高汉语听和说的能力。 네, 주 라오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통해서 중국어를 듣고 또 중국어를 말하는 그런 능력이 더욱 많이 배양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의는 모두 20회로 진행이 됩니다. 1회부터 10회까지는 저와 주 라오시가 함께 진행을 하게 되고 11회부터 20회까지는 김성공 교수님과 또 역시 주 라오시가 함께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영상 중국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궁금하시죠? 영상 중국어는 우리 대학에서 처음으로 개설된 과목입니다. 중국의 영화, 그리고 중국의 TV 드라마, 중국의 노래 이런 것들을 영상 화면을 통해서 보고 또 들으면서 중국어를 공부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시각적인 효과와 또 청각적인 효과가 함께 어우러져서 더욱 생동감이 있고 더욱 흥미있는 그런 과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드라마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아보는 시립 제6병원의 안과의사다. 그의 어머니는 12년째 중풍을 앓고 있다. 주아보는 몇 차례 선을 봤지만 그럴 때마다 여자 쪽에서 그를 떠나갔다. 중풍 걸린 어머니가 바로 그 이유였다. 어머니는 서른이 넘은 아들을 위하여 양로원으로 가겠다고 한다. 그러나 아들은 어머니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좋은 며느리를 구해드리겠노라고 약속한다. 둥근 달 결혼 소개소의 방 소장은 주아보에게 심아평이라는 여자를 소개한다. 그러나 심아평은 자전거에 치여 부상을 입는 바람에 약속 장소에 나오지 못한다. 오랜 시간 기다리다 지친 주아보는 잔뜩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온다. 그날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35세 생일을 준비했지만 아들은 끝내 분노를 터뜨리고 보호자는 격렬한 말싸움을 벌인다. 이튿날 주아보가 병원에서 일하고 있을 때 눈에 타박상을 입은 환자가 찾아온다. 그녀는 바로 심아평이었다. 심아평은 주아보가 마음에 들었고 둘은 교제를 시작한다. 그러던 어느 날 주아보는 일주일 동안 북경의 안과 임상 세미나에 참가하게 됐다. 주아보는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가 못내 마음에 걸렸다. 뭘 고민하느냐고 묻는 심아평에게 그는 자기가 출장을 떠나면 자신이 그동안 돌봐오던 유학 간 친구의 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말한다. 심아평은 자신이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내어 친구의 어머니를 돌봐드리겠다고 제안한다. 주아보는 어머니에게 그가 출장가 있는 동안 가정부가 와서 돌봐드릴 거라고 말하고 북경으로 떠난다. 심아평은 주아보의 어머니를 위해 장을 봐드리고 요리를 해드리고 발을 씻겨드리면서 주아보의 어머니와 사이좋게 지낸다. 주아보가 출장에서 돌아온 뒤 모든 일은 들통이 나고 어머니는 여자친구를 가정부라고 속인 아들을 나무란다.
김합형 역시 주아보에게 화를 내며 집을 뛰쳐나간다. 주아보는 김합형을 뒤쫓아가서 다시 집으로 데려오고 어머니와 김합형의 앞에서 그동안 진실을 말하지 못한 이유를 밝힌다. 결국 세 사람은 오해를 풀고 결말을 얻는다. 네, 드라마의 전체 줄거리를 한번 보셨습니다. 이 드라마는 중국 상해 TV 방송국에서 방영했던 드라마입니다. 약 80분 정도 되는 길인데 이것을 20번으로 나눠서 조금씩 매 강의마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을 함께 보시죠. 真的对你本人没什么意见，就是说没什么不好的印象。你人好，又那么能干，只是你妈妈，你听我说，我阿姨就是这样。我阿姨真是吃了不少苦，一家人平常日子过得不好，还天天吵架，所以反正请你一定要理解我，我是考虑到将来。 回来了，妈。妈，你喝水吗？吹了。 蔬菜产销形势趋好，菜区干部群众抓紧春种春管。韩国总统金泳三在上海参观访问。金山县抓住契机，修筑公路。县长报道。是谁先提出来的？吹了就是吹了，还问个什么劲儿？我就是要问问看。北京市规划。说吧。 波黑穆克两族将筹建联合军。他长得一点都不好看，斗鸡眼，根本就拿不出门去。我就不跟他谈了。你当我是瞎子？我见过他。哪什么斗鸡眼？我不是瞎子，我是瘫子。我做饭去。三月下旬到四月上旬的低谷可以平稳过渡。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 드라마의 전체 제목이 있었죠. 먼저 그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妈妈给你找个好媳妇.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좋은 며느리를 구해드릴게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 공부할 내용에 대한 또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周亚宝的女朋友又吹了。周亚宝는 주인공의 이름이죠. 周亚宝의 여자친구가 또 깨졌다. 여기 吹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吹는 약속이나 일이 무효가 된다. 또 틀어진다. 허사가 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주아보가 쪼야바오가 여자친구를 사귀게 된 그 일이 허사가 되었다, 깨졌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내용 속에 있는 중요한 어휘와 표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就是说我对你本人没什么意见，就是说没什么不好的印象。 네, 就是说라고 하는 말은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는 뜻이 됩니다. 나는 당신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아무런 나쁜 인상이 없습니다 하는 뜻이 됩니다. 吃苦 我阿姨真是吃了不少苦. 吃苦 하면은 고통을 맛보다 고통스럽다 그런 뜻이죠. 우리 이모님은 정말 적지 않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吹 由于资金太少，他办公司的事儿又吹了。 네, 吹라고 하는 말 아까도 잠시 설명했었죠. 허사가 되다, 틀어지다 이런 말입니다. 자금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의 그 회사 일이 또 허사가 됐습니다. 또 틀어졌습니다 하는 뜻이죠. 提出来是谁先提出来的？提出来라고 한 말은 말을 꺼내다, 언급하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냈니 하는 뜻이죠. 劲儿，吹了就吹了，还问个什么劲儿？ 劲儿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흥미, 뭐 뜻 그런 정도의 뜻입니다. 吹了就吹了 하면은 깨졌으면 깨진 것입니다. 또 뭘 물으시려는 겁니까? 이런 뜻이 됩니다. 还问个什么劲儿？ 지어를 써서 더 강조하는 그런 뜻이 되었습니다. 탄, 小张和小李谈恋爱. 탄이라고 하는 단어 이 드라마 속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탄은 단리아의 준말입니다. 연애를 하다 하는 뜻이 됩니다. 小张 그리고 샤올리가 연애를 합니다 하는 뜻이 됩니다. 당, 你当我是瞎子。 需要帮忙就说，别把我当外人。 네, 땅이란 말은 뭐뭐라고 여긴다 하는 말입니다. 너는 나를 장님으로 여기고 있구나 하는 말이죠. 그 다음 예문은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라. 나를 바깥 사람으로 여기지 말고 하는 말이 됩니다. 탄子，我不是瞎子啊，我是탄子。 네, 탄子라고 하는 말은 중풍병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장님이 아니야. 나는 중풍병자야 라고 하는 말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중요한 대사들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真的，我真的对你本人没什么意见，就是说没什么不好的印象。你人好。 又那么能干，只是你妈妈，你听我说，我阿姨就是这样。我阿姨真是吃了不少苦，一家人平常日子过得不好，还天天吵架，所以，反正，请你一定要理解我。我是考虑到将来，我想请你原谅，真的。 你一定要理解我。没事，我理解。再见。祝你好运。祝你幸福。 네, 사귀던 여자가 떠나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대사를 한번 보도록 하죠. 真的，我对你本人没什么意见，就是说没什么不好的印象。你人好。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죠. 정말이에요. 저는 당신 자신에 대해서는, 당신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다른 의견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좋지 않은 인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은 사람도 좋고
또 유능하시죠. 我阿姨真是吃了不少苦，一家人平常日子过得不好，还天天吵架，所以反正请你一定要理解我。 우리 이모는 정말 많은 고통을 당했죠. 온 가족이 평소에는 잘 지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게다가 매일 싸워댔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를 꼭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回来了，回来了吗？ 妈，你喝水吗？吹了。 产销形势趋好，赛区干部群众抓紧春种春管。韩国总统金永三上海参观访问。金山县抓住契机修筑公路。县长报道。是谁先提出来的？吹了就是吹了，还问个什么劲儿？我就是要问问看。说吧。泼黑木克两族将筹建联合军。他长得一点都不好看，斗鸡眼，根本就拿不出门去。 我就不跟他谈了。你当我是瞎子？我见过他。哪什么斗鸡眼？我不是瞎子，我是瘫子。我做饭去。他长得一点都不好看，斗鸡眼，根本就拿不出门去，我就不跟他谈了。 네, 조야바오의 대사 중에 일부입니다. 지금 방금 헤어졌던 그 여자에 대해서 하는 얘기죠. 그 여자는 짱다, 생긴 모양이 어떻다, 생긴 모습이 어떻다 할 때 쓰는 말이죠. 이디알도 부하오칸, 조금 더 예쁜 구석이라고는 없다. 또지이알, 이건 사팔뜨기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또 사팔뜨기나 되고요. 그 다음에 껌번이라고 하는 말은 도저히 절대로 하는 말인데요. 거기에 또 나부추멀취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나부추멀취라는 말은 부끄러워서 데리고 다닐 수가 없다,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 앞에 내놓을 수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부끄러워서 도저히 데리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못생겼다 하는 뜻을 여기서 표시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여자하고 이제 연애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네. 대사를 일일이 다 해석해드리지 못하고 일부분만 해석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真的，我真的对你本人没什么意见，就是说没什么不好的印象。你人好，又那么能干，只是你妈妈。 你听我说，我阿姨就是这样。我阿姨真是吃了不少苦，一家人平常日子过得不好，还天天吵架，所以，反正，请你一定要理解我。我是考虑到将来，我想，请你原谅。真的，你一定要理解我。没事，我理解。 再见，祝你好运，祝你幸福。
回来啦。回来了，妈。妈。嗯。妈，你喝水吗？吹了。吹了。丰田蔬菜产销形势趋好，菜区干部群众抓紧春种春管。韩国总统金泳三在上海参观访问。金山县抓住契机修筑公路。县长报道，是谁先提出来的？吹了就是吹了，还问个什么劲儿？我就是要问问看。高压线铁架案件，北京市规划说吧。波黑穆克两族将筹建联合军。他长得一点都不好看，斗鸡眼儿，根本就拿不出门去。我就不跟他谈了。预计可能会出现的地步可以平稳。你当我是瞎子？我见过他。哪什么斗鸡眼？菜区干部群众，我不是瞎子，我是摊子。目前蔬菜产销形势良好，原来预计我做饭去。出现的三月下旬到四月上旬的低谷可以平稳过渡。중국거취신상네중국어를중국노래를통해서배우는시간이되겠습니다이강의에서는중국노래20곡을골라서매강의때마다한곡씩감상을해보겠습니다오늘첫번째노래는태민이라고하는노래입니다여러분들덩리준이라고하는대만출신의여자가수로잘알고계시죠그가수가부른대표적인노래중에하나입니다그리고이노래는이미한국에도잘알려져서우리들의귀에매우익숙해져있는그런노래죠장만위하고리밍이출연했던영화태민미를통해서도우리가잘알고있는그런노래입니다이노래가사를보면은청춘남녀의그첫사랑을잘담아내고있는그런내용이됩니다朱老师，很多韩国人都喜欢听邓丽君的歌曲，尤其是这首《甜蜜蜜》。哦，是吗？这首歌的确很美，它唱出了少男少女初恋的甜蜜和爱情的神奇美丽。是的。오늘은이노래를邓丽君의노래로서듣지않고대만가수范晓萱그리고중국가수谢晓东의듀엣으로감상해보도록하겠습니다